보시죠. 후방영선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뒤에 차가 오는데요. 차가 멈췄어요. 멈췄고 운전자가 내리네요. 운전자는 어디를 가네요? 저기 가족들은 타고 있어요. 그런데 블박차가 뒤에 차가 온 걸 몰라요. 후진하네요. 후진. 블박차 후진해서 쿵! 예, 쿵 했어요. 예. 뒤차가 온 게 아니라 뒤차는 운전자가 내렸고요. 서 있는 차를 블박차 후진하면서 쿵 했어요. 네, 뒤에서 사람이 내리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오디오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뒤차 운전자가 오나요? 왔네요. 네, 왔어요. 어디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을 봅니다. 여긴가? 저긴가? 어디지? 저 뒤차가 좀 신형은 아닌 것 같죠?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어디야? 부딪힌데 어디야? 부딪힌데 찾는 게 지금 부딪힌데 서로. 예. 여기 블박차에 동승자도 내리고 뒤차 운전도 내리고 부딪힌 데가 어딘지를 잘 못 찾아요. 어디야? 자, 후진하는 거 다시 보시죠. 요 차보다 동그라미 뒤로 가면 그게 블박차 후진이죠? 블박차가? 예. 블박차 후진하다 렉서스 앞범퍼 부딪혔어요. 그 차에는 엄마랑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운전자 도착했어요. 큰 사고 아니고 차가 스크래치도 원래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뒤차 운전자가 그냥 가라고 해요. 혹시 몰라서 이제 남편이 질문하신 거네요. 와이프가 전화번호 줬대요. 하루 뒤에 연락이 왔어요. 차가 이상 있다. 보험 접수해달라. 접수해줬어요. 근데 앞범퍼 어디 붙여도 잘 못 찾을 정도였었는데 보닛, 그릴, 앞범퍼 이렇게 수리한다고 연락이 왔대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면 견적이 600 나온대요. 충격이 크지도 않았는데 왜 범퍼와 그릴이 어떻게 된 다시 처음에 다시 볼까요? 들어올 때? 아, 범퍼가 좀 앞으로 나와 있네요. 그릴은 좀 뒤쪽에 있고요. 그죠? 예. 근데 본인하고는 관련이 없을 텐데. 마디모 신청해 놨습니다. 결과는 아직. 마디모는 그거 정확치 않아요. 마디모 하지도 않아요. 예. 부딪힐 때 속도가 시속 8km 이하다. 그럼 안 다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안 다쳤다. 이거예요. 마디모는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 사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렉서스 차주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하고 이런 방식으로 차를 고치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댓글로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다칠 수도 있겠죠. 생각지도 않아서 툭 치면은 조금 다칠 수도 있겠죠. 근데 열흘 동안 안 아프다가 열흘 후에 병원에 갔다? 모르겠어요. 열흘 동안 파스 붙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칠 수는 있어요. 조금은. 그런데 대인 접수 안할 테니 이번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고쳐달라? 이건 잘못입니다. 나중에 블박차 보험사한테요, 저 부분을 확인하세요. 병원에 언제 처음 갔는지, 그리고 진단이 뭔지, 진단이 경추염좌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목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열흘 동안은 안 아팠다? 열흘 지나서 아팠다? 아프기 시작, 그동안 참았다 그러겠죠. 글쎄요. 저걸 마디모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과연 열흘 후에 병원에 간게 이것 때문에 간 거냐? 아니면은 다른 데서 운동하다 삐끗한 거냐? 잠자다가도 좀 벽에 잘못 베면 목이 뻣뻣해질 때도 있잖아요. 다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인 접수 안할 테니까 다른 데도 고쳐달라. 만약에 걔 진짜 그랬다면 그것은 옳지 않겠죠.